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봄봄하죠, 요즘 날씨가. 가끔은 추울 때도 있지만, 봄봄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라고대 생초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향기 짱이고, 우리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꼬들꼬들하니, 이제 꽃대를 언제쯤 올려줄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사이 보면,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죠? 보이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 작은 아이들은 제가 작년에 꽂이 한 아이들이죠. 유리호프스도 삽목 하나 했고요. 이렇게 씩씩하게 이 아이도 뭐 훌륭한 외목대로 키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할 때에 이제 또 조금 이르다 싶을 때에 파종을 해야 되겠죠. 제가 파종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또 꽃씨를 또 욕심내서, 또 우리 친구님들,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내준 꽃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뿌려보려고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코사지 도감, 제가 분갈이 해줬는데, 너무 예쁩니다. 플라스틱 분에 있다가 옮겨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커다랗고 납작한, 깊이가 많으면 흙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여기 얇은 아이스박스라 했는데도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밑에 요 씨앗 좀 보세요. 이게 제가 늘어놓은 거. 이한 60cm. 어머, 어머. 또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좁은 베란다에서 맨날 일상입니다. 제가 떨어뜨리고 엎지르고 짜증내면서 수습하고 각설하고 이 아이스박스 밑에는 이제 다육이, 우리 분갈이 하거나 하면은 다육이가 거의 마사가 많이 섞였잖아요. 물론 이 박스에도 밑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제가 가위로 뻥뻥 한 여섯 일곱 군데 뚫었고요. 재활용 흙을 이렇게 지나가 한 마디 정도 돼요. 이렇게 재활용 흙이 이게 보면은 다육이 재활용 흙들은 굉장히 마사 성분이 많고, 이렇게 모아놨던 따로 쓸만해서 모아놨던 재활용 흙들을 밑에 깔았어요. 그리고 요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우리 벌레나 이런 걸 퇴치하는 데 효과적인 계피가루를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한번 뿌려줬고요. 그 위에다가 상토를 이렇게 이제 덮어줄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씨를 뿌릴 건데,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 왠지 설레이는 마음이 듭니다. 하얀 메발토, 뭐 하늘 메발토, 뭐 양귀비부터 루피너스, 뭐 분홍 마라고데스 앵초. 아, 마라고데스 앵초도 많이 키우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그리고 이런 메리골드, 노랑 메리골드라고 이렇게 써서 정성스럽게 보내준 이 씨앗들이 있는데요. 작은 씨앗들만 뿌릴 거예요. 저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노랑 메리골드 요런 애들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땅에다가 직파를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씨앗을 채취하고 이렇게 작은 데다가 포장을 하고 이 나눔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죠? 보통 정성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나눔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씨앗도 채취하고, 이 작은 씨앗들은 또 얼마나, 그죠? 우리 눈이 아플 정도잖아요. 이런 씨앗들을 채취한다는 것이 웬만한 정성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 작은, 이거 정말 이 씨앗은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한번 뿌려봅니다. 이렇게 상토예요. 상토를 가지런히, 이거 씨앗이, 미시한 씨앗들은 너무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 스프레이 물에도 휩쓸려가니까 살살 뿌려주고요. 물을 한번 뿌려줄 거예요. 그렇죠?
소화할 정도로 물을 뿌릴게요. 요런 씨앗들은 너무 작아서 제가 장갑 물기가 있어서 장갑까지 벗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최대한 그냥 엉기석이 뿌려야지만 이 아이들이 그죠? 이게 옮겨 심는 것도 일이에요. 이렇게 오름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마라고데 생초가 너무 예쁘잖아요.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나서 여러분들 많이 꽃 심어가지고 꽃 키워서 나눔하듯이 저는 씨앗 나눔이 아니라 많이 자라면 꽃들을 나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씨앗을 일단 뿌렸잖아요. 골고루 너무 막그한 자리에 많이 나면 옮겨 심을 때도 문제예요. 그냥 엉기성기 뿌린다고 뿌렸는데 날 아이들은 나고 안날 아이들은 안 나겠죠. 워낙 아이들이 씨앗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방용품입니다. 살살살 할게요. 위에 그냥 덮은 듯안 덮은 듯하게. 너무 덮어버리면 씨앗이 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살살살 해서 보통 씨앗은 파종할 때는 씨앗의 1.5배 정도로 묻어 두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물을 뿌려줄 건데요. 가장 미세하게. 가장 미세하게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요 부드러운 물길에도 씨앗이 막 옆으로 굴러가게 되니까 이렇게 촉촉할 정도로. 저는 이 물에다가 락스와 퐁퐁이 살짝 섞인 물이거든요. 그냥 그 물로 제가 평소에 쓰는 뭐 벌레 퇴치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진딧물, 뭐 깍지 이런데 만병통치약으로 락스와 퐁퐁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뿌려준 다음에 비닐로 덮어줄 거예요. 비닐, 저희 집 보통 쓰는 비닐 있잖아요. 비닐로 덮어주고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 벗겨서 통풍도 시켜주고 물도 바짝 마르지 않게 며칠 동안 스프레이해주면 좋겠죠. 얼마나 날지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파종할 시기니까 지금 파종해야 조금 이르게 나오겠죠.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파종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고물고물하게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게요. 이렇게 또 올라오면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